예, 이제 두 번째 시간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성남 산성교회 한찬송 목사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20년 12월 10일 날 105회기 총회 전도 정책 포럼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강의한 내용들도 여기 담아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이제 3개월 동안에 바뀐 저희 이제 사역 중에 또 달라진 부분들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앞에 거를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했던 강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산성교회에 온 지 4년째가 되었는데 3년 동안은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게 되었을 때 했던 사역과 그 다음 지금 초등부 올해 맡으면서 하는 사역들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고요. 첫 번째 강의는 부흥 전략이긴 한데 양적 부흥을 어떻게 시켰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질적 부흥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질적 부흥은 어떻게 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전도하기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 전도할 때는 230%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었어요. 전도하기 전보다는 전도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전도를 더 많이 해서 지금은 300% 정도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전도 전략은 축구 전도랑 게임 전도 그리고 비즈 전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적 꿈이 축구 선수여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 이름을 따서 F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유니폼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배지를 만들어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런 배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또 열심히 축구하고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손흥민상이라고 붙여가지고 손흥민상도 주기도 하고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2시간씩 하거든요. 축구를 할 때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구를 그렇게 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뭐 동영상이 안 됐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축구하는 영상이 없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자기가 축구하는 거 찍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찍어서 꼴른 거 있잖아요. 꼴른 것만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맨 오브 매치 해가지고 MOM 해서 아이들한테 꼴른 아이들은 이렇게 이름도 써주고 꼴른 장면만 제가 이렇게 10분 내외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계속 1년 동안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골을 몇 개 넣고 어시스트는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슈퍼세이브는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점수를 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잘 활용하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TV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골 넣은 장면들을 유튜브로 보고 또 요즘에는 다 거실에 스마트 TV여가지고 핸드폰 미러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미러링 해가지고 거실에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내가 골 넣은 장면 엄마 이거 봐봐 아빠 나 이거 봐봐 축구선수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는 1년 동안 축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골 넣은 장면은 한 10초 15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니까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 잘 나오고 점수를 저한테 주면 그 점수를 가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4점씩 주는데 이 점수를 모아서 저한테 주면은 너 스페셜 영상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1년 동안 축구한 것 중에서 골 넣은 것만 제가 다 편집했어요. 1년 동안 52개의 그 영상 중에서 이 아이가 골 넣은 장면 슈팅한 장면 그다음에 드리블 잘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페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제 우리끼리만 축구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축구대회를 열겠다 해서 축구대회를 열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저희가 축구대회를 열어서 이렇게 같이 축구대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필요한 방한용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눠주었고요.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축구로는 한 1년, 2년 하니까 더 이상 축구로 만날 수 있는 애들은 끝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60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는 애들은 제가 맨날 가니까 애들이 저를 다 알아요. 더 이상 축구로는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가 갑자기 급성장하다가 조금 이제 축구 흥미 잃어버리거나 축구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친구들 해가지고 약간 정체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축구로는 전도를 못하겠다. 이거는 계속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아이들 전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은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아이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가지고 게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들을 학교 앞에다 붙이고 학교 앞에 떡볶이집 아이들 아지트이잖아요. 거기다가 포스터를 양해를 구하고 붙이고 문방구에도 붙이고 해서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게임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은 이 1,000원짜리 꽃꽃시대 쿠폰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떡볶이집에 가면 1,000원 내면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10장씩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상 10장 받는 것보다 이거 10장 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그래서 게임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어른들이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초등부랑 중고등부랑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인원이 많이 없었는데 게임 안에서 저희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클럽에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아이들 99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예배 드린 애들은 20명, 30명이었는데 100명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더 가입을 시킬 수가 없어서 너희가 교회 나오는 애들만 여기 가입시켜주겠다 해서 교회 안 나온 애들은 다 빼고 교회 나온 애들만 이제 늦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다 못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교회 본당에서 아이들이 실제 요즘에 보면은 게임 대회가 있잖아요. 요즘에 작년부터인가요? 올림픽으로 e스포츠가 이제 나와서 연봉도 요즘에 보니까 몇억 대 하더라고요. 페이커라는 선수는 중국에서 내가 이제 백지 수표 줄 테니까 우리 팀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요즘에 게이머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심지어 현대자동차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의 주식보다 지금 현재 리니지라는 게임 회사,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의 주식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 회사에 다니는 게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대기업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게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같이 게임 대회도 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축구 때문에 남자애들이 바글바글하죠. 또 게임 때문에 남자애들 바글바글하죠. 교회 가면 발냄새가 엄청나요. 진짜 애들이 축구 끝나고 바로 오니까 발냄새가 막 나고 남자애들만 잔뜩 있으니까 여자애들이 주눅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애들 전도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뭘 좋아하나 봤더니 애들이 비즈카페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콩콩콩콩 해가지고 나중에 다리미로 다리면은 이렇게 액세서리가 나와요. 그거를 가방에 이제 뭐 열쇠고리처럼 달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지고 BTS 지금 엄청 인기 있잖아요. BTS 캐릭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만들 친구들 교회 와라 그러면 무료로 저희는 하루에 두 개씩 만들 수 있게 토요일마다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자애들이 교회에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리미를 다리는 건데 어린 아이들한테 맡기기가 좀 위험해가지고 이 빚을 하러 오는 아이들의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거 혼자서 다리미질 하는 거 시간도 부족하고 어렵다 도와달라 했더니 부모님들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가 예전에 1.5단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뭐 100명도 안 되고 몇십 명만 나왔을 때 그때에도 학교에서는 열어주지 않아서 저희 교회 탁구장이 지하실에 있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쓰질 않아서 탁구대가 먼지가 가득했어요. 근데 거기를 조금 저희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축구를 못하니까 교회 마스크 잘하고 방역 잘하고 탁구 치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구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오고 중고등부 애들도 오고 청년부 애들도 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블루오션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가 오면 운동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 오면 놀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더 저희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2단계, 2.5단계 되면서 이 탁구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탁구장 안에는 저희가 또 이렇게 닌텐도를 설치했거든요. 탁구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막 10명, 12명 몰려오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조그만한 방에다가 닌텐도를 설치했어요. TV랑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 게임 뭔지 아시나요? 이 게임이 바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이제 20년이 된 게임이에요, 거의.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학생 시절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부모가 됐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옛날 추억 때문에 설치를 했고 아이들은 이게 처음 나왔으니까 뭐지 하면서 신기하면서 설치했고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을 게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 게임을 어릴 적에 해봤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설치하고 자녀들도 설치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있지만 이 게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력성이 없고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 이렇게 자동차 운전 게임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부모님도 같이 게임 대회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건 게 패밀리 더블 이벤트 해가지고 너랑 너희 부모님이 같이 오면은 점수 두 배로 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도 점수 두 배 받고 그 아이도 점수 두 배 받으니까 나중에는 아이는 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안 빠지고 계속 하시는데 아이들은 아 나 다른 게임 할래 이러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되면은 기프트 카드나 문상 아니면 파리바게트, 이디야 커피, 뭐 GS 편의점 쿠폰 이런 것들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를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 BJ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다가갈까 하다가 그냥 게임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이들 게임하는 것들을 유튜브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자기가 한 것들을 막 보려고 들어가기도 하고 유튜브에 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거실에서 제가 방송하는 것을 엄마 아빠랑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토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놀이 문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배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배지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 교회 와서 처음 알았어요. 배지를 교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있길래 여기 이걸로 이제 배지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었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프트 카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게임에 어떠한 캐릭터를 사거나 옷을 살 때 필요한 건데 이것을 선물로 주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보이시나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 행복전도입니다. 행복전도.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 많이 오게 됐고 문화상품권도 나눠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아이들한테는 되지만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CC에서 안 해요. 이걸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어떤 게임을 많이 하나 했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됐더니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이것도 역시 중계를 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몇 대 몇 하는데, 만약에 이 팀이랑 이 팀이랑 하는데,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5대 5거든요? 무조건 5대 5를 해야 돼요. 1대1이 아니에요. 5대 5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몇 명, 이번 주에 나 시골 가서 못해. 그러면은 애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와요. 저희는 이 게임 대회를 하려면은 일단 주일날 예배를 드린 애들만 게임 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에 전도한 애가 16명이에요. 이거 게임 때문에. 아, 그러면 너도 한번 팀 만들어봐. 네 학교 친구들 데려와서 네 친구들이랑 얘 친구들이랑 한번 팀끼리 한번 붙어보자 했더니 친구, 전도 안 하던 친구들이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16명이 전도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산 건데, 이게 옛날에 오락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던 게임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100원짜리 동전 넣고 많이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인터넷에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한 6만 8천 원? 7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게임이 2,70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게임기를 설치했던 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초등부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어른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심지어 30대, 40대 엄마, 아빠들도 예배 끝나고 이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하니까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좋아했거든요. 게임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요즘에 노래방을 많이 가는데, 노래방 가지 마라, 교회 와서 찬양하자 해가지고 저희는 교회를 이제 노래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방 마이크를 주고, 제가 이제 PPT를 띄우고 노래를 이제 찬양을 틀어주면은 그 찬양을 막 신나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노래방을 교회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노래 부르고 싶은 교회 와서 찬양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평일에 조용했던 교회가 교회 가면은 찬양 소리로 시끄러워요. 이제는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아이들이 막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이 나고. 이렇게까지가 이제 아이들 양적 부흥을 위해서 전도 전략을 짰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제가 3개월 동안 했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거 보면은, 아, 저 목사는 다 노는 것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아이들이 교회 많이 오고, 놀러 오고 하는 건 좋은데, 양적으로 성장이 되는 건 좋은데, 아, 얘네들이 진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됐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통 노트북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앞에 TV가 굉장히 커서 잘 보이네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록하면은, 기록한 거를 찍어서 올리면 또 3점을 주고요. 공과책 맨 뒤편에 보면은 그날그날 해야 되는, 공과 끝나고 자기가 집에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또 점수를 주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개념인데,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인터넷상에서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 폴더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방을 만들고 그 선생님 방에 그 아이들 방을 다 만들었어요. 폴더를. 그래서 아이들 자기 이름에 그 폴더를 그 아이한테 공유를 시켜줬어요.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 거 다 할 수 있게.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캐릭터 저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저보다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소리가 나오면 더 좋을 땐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쓴 것들, 미션을 수행한 것들을 자기 폴더에 올리게 되면 선생님들도 보고 저도 보게 됩니다. 거기다 올리면은 그 올린 개수만큼 달란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순서 참여라고 해서, 보통은 전에는 대표 기도도 선생님들이 하고 또 말씀 봉독도 선생님들이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을 다 바꿔서 니네들이 해라. 니네들 예배인데.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대표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봉독, 이것도 다 아이들이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이건 대표기도 하는 아이들인데 대표기도 하는 아이들은 금요일까지 저한테 그 대표기도 문을 저한테 보내야 돼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쓰는데 4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 아이들도 하라고 하면은 잘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키면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고등부랑 청년부는요, 어떤 거를 이렇게 신앙적인 거, 성경 읽기라든가, 성경 필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동안 안 해왔던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초등부 아이들은,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해야 되는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 되면, 그동안, 초등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 연애 여태까지 안 해도 신앙생활 그냥 해왔는데 왜 이거 귀찮게 해야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 이런 신앙교육은 초등부부터 시켜야 되겠다. 초등부 아이들은 그냥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마인드맵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마인드맵으로 보여주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너무 길게 쓰니까 아이들 다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빈칸 채워넣기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을 채워서 여기 설교 시간에 애들이 졸 수가 없고 딴짓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못 쓰니까.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듣는 편이고요. 아이들이 줌으로 들어온 애들도 보면은 계속 막 이렇게 뭔가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집중해서 계속.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길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설교 시간에 딴짓하거나 졸거나 그러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설교 시간에 쓰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덜 지루할 것 같아요. 이게 쓰는 게 아이들이 지루한 게 아니라 써야 아이들이 안 지루하더라고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 뒤에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들과 공과 끝나고 너가 써서 올려라.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공과를 끝난 다음에 직접 자기가 그림 그리거나 뭐 글씨를 써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게 되면 저는 이제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중에 챈트를 합니다. 이번 주 설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암송 구절을 제가 랩으로 만들거든요. 어떤 말씀을 암송 구절을 할까 그 구절을 고르고 여기에 맞는 MR을 만듭니다. MR을 찾습니다. 아, 힙합 비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가 랩으로 만들어봤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12번째 이집트로 팔려간 뉴스에 대해서 같이 소리 나오나요 이거? 마이크?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더 켜주세요. 지금 여기 노트북에서 소리 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한 주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랩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아이들이 이것을 외워서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노는 거에 바빴는데 지금은 주일날에도 설교 써야 되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공과 숙제 해야 되죠. 말씀 암송해야 되죠. 이건 주중에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이 말씀을 랩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퀴즈퀴즈를 합니다. 퀴즈퀴즈는 뭐냐면 이번 주 들은 설교를 제가 문제를 내거든요. 열 문제를 내는데 아이들이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쓰고 문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소리 안 나가지고 이걸로 뺐어요. 말씀 여기서 나온 여기 흔들시켜 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소리 아까 안 나오던데? 네. HDMI로 아 외장하드 네네네네네. 컴퓨터 지금 맥북 스피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퀴즈퀴즈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 아, 되나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들은 설교 말씀 마인드맵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영상. 이 영상이 이제 이번 주 설교에 관련된 거 있고요. 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문제를 여기서 풀게 되면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살짝 다 찍어볼게요. 4번 이거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오는 영상이 아직 없어요. 좀 이따 제가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힌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써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100점 맞으려고. 70점 밑으로 맞으면 내가 달란트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70점 이상 만들려고 이거를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성경 읽게 하는 방법은 요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제출을 누르게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 보기. 자, 그러면 제가 10점 맞은 거예요. 100점 중에 10점 맞았는데 이게 제 핸드폰에 다 들어와요. 아이들이 누가 이름을 쓰고 다 하게 되면은 누가 몇 점 맞았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걸 체크하니까 아이들이 매주 퀴즈를 보내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 미션과 주 미션이 있는데 이번 달 안에 해야 하는 것과 이번 주 안에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월 미션, 이번 달 월 미션은 십계명 쓰기였어요. 십계명을 포스터를 만들어라. 일단 어떤 친구들은 10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만든 친구들도 있고 그냥 십계명을 쓰고 옆에 이렇게 예쁘게 꾸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미션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사도신경 가로 노래로 외워라, 불러라 이거였거든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도신경가를 이렇게 노래로 외워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주미션입니다. 주미션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술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저도 그림을 그렸는데 중학교 때부터 가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게임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너희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너희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든 시로 표현하든 게임으로 표현하든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바벨탑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떻게 게임으로 바벨탑을 설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제작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설교 바벨탑을 들은 거를 자기들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좋은 게 뭐냐면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면 못 표현하잖아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제가 저 친구 이름으로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라고 해서 마크 성경이라고 제가 하나 컨텐츠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 카톡 성경이 있거든요.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아까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랑 만약에 있다. 그러면 카톡에 서로 주고받는데 안녕, 너 누구니? 나 야곱이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서로 댓글을 달면서 하는 카톡 성경을 하는 친구도 있고 캐릭터를 그려가지고 이제 토끼 캐릭터를 그려서 만들어서 토끼가 설명하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 주미션이 이겁니다. 네가 이번 주에 들은 설교 말씀을 너만의 방식대로 성경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기발하게 하는 것들이 저 참 놀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단하다. 아이들한테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캐치해서 끄집어내주면 아이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20점을 주고, 전도된 친구는 50점을 주는데, 전도지를 지금 만드는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도와줄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줘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도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 날 아이들 많이 오게 하고 싶다. 부활절까지 한 달 전부터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지를 한 9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디자인을 만들어요. 똑같은 것만 매일 주면은 저는 매일 전도하거든요. 전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동안 매일 하는데 아침 등교길에 해요. 등교길 한 30분씩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걸 한 달 내내 주면 지겹잖아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정도를 하고 여기 뒤에 간식을 붙이는 것도 간식 종류도 10가지로 바꿔가지고 오늘 받았던 애가 내일 받으면 또 다른 거 받고 다른 거 받을 수 있게 저희는 전도지를 10가지로 하고 있고요. 전도지 안에는 QR코드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네가 이 교회 나오게 되면 놀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교회 나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QR코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도지 안에는 글씨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은 영상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QR코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전도지를 만든 것도 있고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게임 대회를 하는데 지금은 게임 종류를 세 가지로 늘렸어요. 옛날엔 카트라이더, 브루스타즈 한참 할 땐 브루스타즈 카트라이더 한참 할 땐 카트라이더 이렇게 이거 접고 이거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동시에 합니다. 브롤스타즈, 카트라이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하루 종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씩 나눠서 해요. 카트라이더 30분, 로블록스 30분, 브롤스타즈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토요일마다 매주 하는데 아이들이 참여율도 좋고 부모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죠? 제가 11시 40분이죠? 아직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무야호! 이게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할아버지께서 혹시 무한도전 많이 보세요 했더니 많이 보지? 라고 해놓고 그러면 무한도전 이 구호 아세요? 무한 했더니 무야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밈이 됐던 유행이 됐던 그런 영상인데 그거를 짤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성남 산성교회 오면은 어떤 말을 외치냐 무야호라고 외친다. 왜냐? 그만큼 신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유행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갖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전도한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지고 전도할 때는 이렇게 햄버거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위치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위치 지도를 갖고 전도지에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QR코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애들이 교회 매일매일 오는데 맨날 와서 하는 공통적인 질문. 제가 이거를 매번 듣기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꿨는데 옛날에 오면은 이거부터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목사님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이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말해주면은 저희 교회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길기 때문에 말해주면 몰라요. 목사님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저희 QR코드 갖다 대면 와이파이 자동 연결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저걸 붙여놔가지고 야 와이파이 비밀번호 모르는 애들 저기 그냥 QR코드 찍어.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활용을 많이 저희 교회는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 오면은 이름 작성해야 되고 나이 써야 되고 어느 학년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종이에다 안 하고 설문지를 만들고 QR코드 만들어서 새로 나온 친구들 이 QR코드 이거 작성해 줄래? 하면 요즘에는 다 잘 하거든요. QR코드를. 그럼 핸드폰을 딱 하면은 아이들 자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몇 학년, 몇 반 이런 거 다 적어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 제가 적자마자 제 핸드폰에 딱 그냥 쌓여요. 데이터가.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 오게 되면 종이로 주면 저는 그걸 옛날에 엑셀에 또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애들이 QR코드 해서 자기가 넣으면 제 엑셀에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도 있고 저희는 카톡 단톡방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전화번호 알면은 너 이제 우리 교회 다닐 거지? 그럼 내가 초대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오픈 채팅방은요 제가 초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교회에 다닐 생각이 아직 반반인데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차단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은요 비밀번호를 딱 걸어놓고 너 우리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올 거야? 우리 카톡방 들어올 거야? 그러면 너 여기 QR코드하고 비밀번호 네가 적어.
이 아이가 자기가 직접 비밀번호를 적어야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원치 않는데 단톡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가 원해서 들어오는 개념이라 해서 이게 그냥 단톡방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비밀번호를 적고 들어오면은 이 아이는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얘는 아직 들어올 생각도 처음에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초대를 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잖아요. 그럼 애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주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주보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배를 대면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애들 교회를 안 오니까 이제 이걸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주보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온라인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보내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이렇게 누르면 아이들이 온라인 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 주보인데 아이들 핸드폰에 이게 떠요. 그럼 여기를 옆에를 누르면 요걸 누르면 저희 줌 예배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누르면 예배를 바로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르게 되면 이번 주 이제 누가 설교 누가 하고 뭐 이런 것들 예배 순서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번 주에 새로운 찬양을 한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보를 통해서 아 이번 주에 이런 찬양 하네. 영상을 틀면 바로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첸지텐트 아까 전에 제 랩으로 만들었던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따라 부를 수가 있고요. 퀴즈 여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퀴즈 링크로 바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온라인 주부를 통해서 영상도 경험하고 퀴즈도 하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종이 주부로 줄 때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영상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 주부로 하니까 이게 가능해져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목사님 제 달란트 몇 달란트예요? 맨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점수 확인 누르면 점수가 떠요. 저한테 점수가. 제가 그래서 아이들도 물어보지 말고 온라인 주부 들어가서 보면은 알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아이들도 자기 달란트는 여기서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웹툰을 많이 봐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웹툰이 있거든요. 웹툰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 기독교적인 웹툰은 없을까? 우리 아이들 만화 이왕 보는 거 신앙적인 걸 보면 좋겠는데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쪽 누르면은 그 웹툰을 볼 수 있게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웹툰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편지, 연애 편지예요. 이렇게. 아이들 핸드폰으로 이런 식으로 웹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은, 요기 지금 웹툰이 엄청 길잖아요. 요게 이제 이번 주 건데, 요거를 주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온라인 주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쇼핑몰, 달란트 쇼핑몰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기 때문에 이제는 모여가지고 달란트 시장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자. 달란트 쇼핑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달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누르면은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첸트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퀴즈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퀴즈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 쇼핑몰입니다. 아이들 학교 앞에 있는 CU. 여기 보면 몇 달란트 써있는데 보이시나요? 마이쭈 포도는 16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란트 모으면 이거를 제가 카톡으로 선물하기로 보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받고 그 바코드를 가지고 CU에 가서 이거를 고른 다음에 계산해주세요 하면은 바코드로 해가지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이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삼각김밥도 있고요. 일단 뭐 GS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지구 젤리, 뭐 이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 해결해도 돼요. 햄버거도 있고요. 여기 다 있어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요, 피자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달란트 안 써야 돼요. 6개월 정도 참아야 돼요, 이거는. 아까 그런 거는 일주일만 해도 쓸 수 있는데, 치킨. 그 메이크업별로 다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뭐,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으로. 네, 메이크업별로 유명한 거 다 했고요. 근데 여름 되면은 아이들 또 아이스크림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아, 떡볶이. 떡볶이도 있고, 마카롱도 있고, 베스클라미스도 있고, 설빙도 있고요.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저런 먹는 거 말고 나는 좀 남는 거 갖고 싶다. 먹는 건 먹고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팝잇이라고 요즘에 이거를 굉장히 애들이 학교 앞에서 많이 사는데 이게 스트레스 푸는데 되게 좋대요. 뭐냐면 그 뾱뾱이에요. 눌렀다가 뒤집어서 또 누르고. 그냥 이건 단순한 건데 이게 3,000원이거든요. 그 문방구 앞에서는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살 수 있게 이렇게 있고. 눈싸움 할 때 하기 좋으라고 이거 빨리. 남들보다 더 빠르게 장비가 좋아야 눈싸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눈싸움 할 때 좀 더 우위를 정하라고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뭐 신발 끈 뭐 이런 마리모 키우기 스타벅스 뭐 주사위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무드 등 요거 사고 싶다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무선 RC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사는 애들도 있고요. 교회 용품도 있습니다. 애들 성경책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달란트 모아서 너 성경책 사라. 그런데 성경책은 좀 저렴하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성경책 사면은 목사님이 100달란트 후원할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책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가 마음에 드는데 이 시계 이름이 무슨 시계예요? 힘내시계. 아, 힘내시계. 이런 것들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힘내라고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상품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상이나 기프트카드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준비해 봤어요. 햄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를 마시고 싶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달란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애들이 달란트 모으는데 이제는 혈안이 돼가지고, 목사님, 첸트 왜 안 올라와요? 목사님, 퀴즈 언제 올라와요? 빨리 올려줘요. 너무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막 성경을 외우려고 그래요. 요즘에 애들이. 막 성경 퀴즈를 풀려고 그러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애들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니까. 여기엔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에 한 달에 두 곡씩 새로운 곡을 알려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24곡을 알려주는 게 이번 연도 목표라서 이 24곡을 중고등부랑 청년부랑 장년부랑 어른아이, 이제 초등부랑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따로, 애들이 부르는 찬양 따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른들 찬양인들도 하니까 요거를 공유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부였다가 중학교 가면서 좀 애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부 때 불렀던 찬양 일단 안 해요. 막 유치한 찬양 안 해요. 초등부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는 막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예배가 분위기가 너무 바뀌고 하니까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청년부 올라가면서 장년부 예배를 드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찬송가를 안 불렀는데,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거룩거룩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예배 분위기가 다르니까 애들이 조금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찬양을 이렇게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공유하고 요걸 부를 수 있게끔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아이가 마인크래프트로 여기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를 자기만의 방식대로 이렇게 게임으로 성경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 아이 이름으로 이거 하나 컨텐츠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리 성경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오늘 말씀 1.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올려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편집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몇 개 보여드리자면
카톡 성경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웹툰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웹툰 두 개, 일단 두 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 쓴 것들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쓴 시를 볼 수 있게, 제가 에세이 쓴 것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제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보도 있고 게임 대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핸드폰으로 포스터 만드는 거. 제가 포스터를 지금까지 한 200개 넘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포스터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포스터인 것 같아요. 포스터. 이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들한테 이때 어떤 행사가 있다. 계속 이미지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오게끔 하고 하는 건데, 말로만 야 이번 주 오면 뭐 줄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꽉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따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다들 있으시죠? 제가 이거를 과연 시간 안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일단 핸드폰으로 크롬을 들어가세요. 크롬 혹시 어플 다 깔려 있나요?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되더라고요. 아, 와이파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와이파이. 이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영상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죠? 또 보시면 되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거 되게 쉽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주암교회 전도 포스터 하나 한 5분 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맨 위에 있는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포스터는 5분 안에 만드는 걸로, 간단한 건요. 근데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기. 자, 이 상태까지 오시면 이제 진행할게요. 나머지 이제 분들은 혹시나 여기까지 못 왔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미리 캔버스 포스터 만들기 이렇게 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유튜버님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서 모든 템플릿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템플릿을 눌러주신 다음에 인쇄용이라고 눌러주세요. 옆에 맨 끝에 인쇄용. 그러면 여기 포스터라고 있거든요. 가운데 포스터에서 저는 세로형으로 만들겠습니다. 가로형, 세로형이 있는데 저는 세로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세로형.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템플릿 검색 밑에 포스터 세로형 있잖아요. 여기 누르시고 여기서 맨 위에 보면 전체 웹용, 아이고 다시요. 플러스를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 화면이 됐죠? 이 상태에서 모든 템플릿을 누르시고 맨 오른쪽에 인쇄용. 자, 여기서 포스터, 중간에 포스터 있죠? 포스터, 그럼 세로형. 자, 이 상태에서 맨 위에 템플릿 검색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전도라고 검색해 볼게요. 전도. 그러면 여기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 있죠? 새생명 전도 축제.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시간이 제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못 따라오더라도 죄송한데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90% 된 거예요. 90%.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템플릿 사이즈 변경하기 이렇게 초록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로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날짜를 바꿔야 되겠죠. 2039년이잖아요. 2039년 하반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21년으로 바꿀게요. 자, 됐고요. 여기 보면 2017년 중간에 11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날짜를 좀 변경해 볼게요. 또 이것도 21년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까요? 4월, 이게 핸드폰으로, 저는 포스터를 사실 핸드폰으로 안 만들어요. 이 미리 캠퍼스 사이트를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오늘 노트북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집에 가셔서는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똑같이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노트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27일. 자, AM이 아니라 PM. PM 1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은 서당 감리교회가 아니라 제주 주암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주암교회. 자, 이렇게 하면은 포스터가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이거 여기 글씨가 안 맞잖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트북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 하니까 얘가 막 움직여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요 꽃을 조금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꽃도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꽃 바꿀 수도 있고, 꽃을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제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사실 제가 어저께 집에서 연습을 하면서 뭘 했냐면, 여기 주암교회 있잖아요. 주암교회를 누르면 주암교회 홈페이지 유튜브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일단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설명 조금 드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제주 주암교회 일단 보시고 집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암교회 가니까 주암교회 소개 영상이 있더라고요. 소개 영상이 첫 번째 나오던데 요거죠? 40초짜리.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주암교회.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공유 버튼이 있어요. 링크 복사 왼쪽에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주암교회를 누르고 밑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요 표시가 있거든요. 링크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자, 요 이제는 여기 주암교회를 누르면 아까 그 소개 영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공유하기. 저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자, 저한테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제 카톡 나한테 보내기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왔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주암교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주암교회를 누르니까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금 포스터 만드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걸렸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1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템플릿에다가 이름만 바꾸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계획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명단을 받은 것은 한 150명 이상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저희 이제 학교 앞에, 교회 앞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 명단이나 연락처들은 거의 다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되더라고요. 전도를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엔 이제 온라인,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주보나 아니면 온라인 전도지, 그 다음에 또는 온라인 아까 달란트 쇼핑몰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은데, 저한테 네이버 그 쇼핑몰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전화로 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가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만드는 법이라고 검색해서 저도 거기서 보고 한 거거든요. 거기서 유튜브에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만드는 법 하면은 무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캠퍼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가르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유튜브에서 모든 것은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또 자세한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남았는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잘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그 점수를 받는 게 아까 그 배지 있잖아요. 배지가 굉장히 타산에 좋은데, 이 배지가 뭐냐면요. 배지 기계를 사는 데는 제 생각에 한 4, 50만원 드는 것 같아요. 배지 종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사려면 4, 50만원 들게 되는데, 그 정도 되고, 그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배지 하나 만드는 데는 120원? 150원 정도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배지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2주나 3주를 나와야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제가 이걸 10달란트를 측정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교회에 나오면 4달란트잖아요. 그러면 3주 나와야 이거 배지 하나 얻을 수 있는데 3주 나와서 이 아이가 얻어가는 거는 120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어디에서도 팔지 않거든요. 이런적으로 배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계산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성실하게 교회 잘 나오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일주일에 1,000원 정도 얻을 수 있는 제가 그 정도로 간식을 어차피 이 아이가 교회 나오면 간식을 줬어야 되잖아요. 그 선에서 1,000원 정도를 얻을 수 있게끔 달란트 세팅을 해놨어요. 점수 세팅을. 잘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재정으로만 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부장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신데 그 팀에서는 이 저희가 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셔요. 그래서 교회 재정 말고 게임 대회 할 때나 축구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재정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 중에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그 헌금 봉투 1년치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팀은 교회 재정 말고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가 막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포스터들을 교회 곳곳에 붙여요. 이번 주에 이런 애들이 왔고 이런 행사 할 거고 막 붙이면은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혹시 뭐 재정 안 필요하냐고 이런 거 하려고는 돈이 들어갈 텐데 좀 보탬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더니 성도님들이 알아서 후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스마트한 아니면 온라인적으로 아니면 컴퓨터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안에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그중 안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 미리캠퍼스부터 시작하면은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아이디어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의해 주신 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